공주시 보건소가 각종 감염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과 조리 종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 천재영 역학조사관과 정신보건센터 김정숙 팀장이 강사로 나서 수인성 및 식품 매개질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의 설명과 더불어 생명지킴이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한편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은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알리며 감염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